이렇게 밥안 먹고 편식하는 아이들 영양제로 보충해도 될까요? 키 크는 약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, 그거는 어때요? 효과가 좀 있을까요? 또 저희의 얘기예요. 저희 아이 밥안 먹고 편식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아, 근데 진짜 걱정되잖아요.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이 들어요. 영양제를 먹여야 되나? 이 영양제가 뭐가 좋은 건가? 이런 고민 드는데, 이렇게 밥안 먹고 편식하는 아이들 영양제로 보충해도 될까요? 근데 이제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영양제는 사실 영양제잖아요. 그래요? 그래서 이제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게 밥을 대신에, 식사를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식사의 의미가 그냥 딱 영양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준비하는 엄마의 노고도 얘가 좀 그렇죠. 알고.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대화도 좀 하고, 이런 거를 같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밥을 잘안 먹어서 영양제로만 뭐, 막 거의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, 이게 힘들어도 계속 좀 바꾸시려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애가 잘안 먹더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뭔가 먹이려는 그쵸. 노력을 계속 하는 게 좋다. 그쵸.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, 꼭뭐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 중에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사실 비타민 D는 좀 권해드리긴 하거든요. 이게 이제 음식으로 좀 보충되기가 힘들고 피부로 합성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검사해보면은 대부분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편식은 진짜 어렵죠. 왜냐면 편식 저희 애들도 막 이것저것 잘 먹는 애들은 아니거든요. 근데 잔소리는 계속해요. 적어도 엄마는 잔소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렵죠. 이게 밥 먹이는 한 명이. 게 제일 어려워요, 저는. 근데 밥 옛날에 잘 드셨어요? 저도 엄마가 안 먹었다고 했던 것 그쵸. 같아요. 이게, 다 우리 약간 다 대가부로 당하고 유전인가요, 혹시? 이런 유전 것도? 있죠. 유전 분명히 있어요. 아, 네. 그래요? 그럼요. 이게 뭐 체형도 그렇고, 뭐다 있는데, 너무 밥을 싫어해요 라는 아이들이 있으면 밥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탄수화물, 단백질, 이제 좀 영양분을 생각해서 우리나라 이제 쌀을 꼭 먹어야 저요, 저요, 또. 저 그게 밥 있으니까. 계속 먹였네요. 예, 그래서 꼭 밥일 필요는 없지만 영양분을 채워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럼 반대로 밥을 잘 먹는 같아요. 아이는 영양제가 꼭 필요할까요? 사실은 아주 크게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,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체내에서 음식으로 합성되기가 좀 어려운 것들, 흡수되기 어려운 거는. 요즘 뭐 아이언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. 그렇군요. 네. 아이들 앞으로 얼마나 클수 있을지에 대한 검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검사 결과 믿어도 되는 거예요? 그쵸.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아직도 계속 되게 막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. 지 무슨 사주팔자 결정이든 그런 건 아니고, 지금 이런 그 지금의 현재까지 컸던 모습, 그리고 나의 현재의 뼈 나이,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대략 이 정도일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한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좀 팔로우업을 해보면 어떤 트렌드로 얘가 이렇게 가는지가 또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얼추 맞아요. 네, 얼추 맞아요. 그래서 하는데, 그뭐 디테일을 좀 따진다 그러면 조금 뭐 오차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한번 검사 맞는 걸로 땡 하지 마시고 조금 몇번 보시면 좋아요. 네, 크는 동안에 또 궁금하잖아.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니까. 그래서 어려운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. 네. 성장판 검사를 지금 기본으로 해요. 찍나요? 네. 왼쪽 손을 찍어서 검사를 하면은, 이 아주 어린애들의 뼈는 뭐가 없어요. 안에 막 생겨있는 뼈들이 별로 없는데, 나이가 들면서 뼈의 개수가 이제 조금 늘어나고, 그 다음에 이제 약간, 뭐랄까, 단단해지면서 유합이 돼요, 나중에. 그래서 골 연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나의 이제 실제 나이와 이골 연령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,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, 그런데 조금 늦게 가는 애도 있고, 좀 빨리 가는 애들도 있고,
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가는 경우는 왜 요즘에 걱정하시는 조직증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, 오히려 또 너무 늦게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좀 안 나오고 있나? 이거를 결핍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한 번쯤은 찍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죠. 추천 연령 있으세요? 추천 연령 저학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초등학교 저학년. 네. 아,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더 어릴 때는 사실은 막 그 왜 영유아 검진이 있잖아요. 네. 키가 뭐 한 3% 미만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? 그러면은 검사하기도 하는데, 그냥 잘 크고는 있는데 막 뭐 어떤지 보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, 2학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아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엄마들 마음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키 크는 약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 그거는 어때요? 효과가 좀 있을까요? 먹어서 어떤 영양분을 더 줘서 그쵸. 이 성장을 조금 더 이제 밥 잘 먹고 더 튼튼한 아이로 키우면서 이제 약간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크는 그 목적으로 만든 게 먹는 약일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있는데 이거 하면 키 큰다.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성장 호르몬밖에 없죠. 당했네요. 당했어요. 저 먹였는데 당했네요. 네. 아니 근데 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. 아 네. 근데 저도 먹여보고 네. 조금 또 밥을 잘 먹는다라는 네. 느낌은 받긴 받았거든요. 그쵸. 네, 유일하게 키를 네. 키울 수 있다는 게 성장 네. 호르몬 치료다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 이거 효과 정말 궁금하거든요. 그쵸, 궁금하시죠. 네. 이게 또 이런 집들이 정말 많이 와요. 사실 효과는 있어요. 있는데 방법이 어렵잖아요. 주사로 놓는 거니까. 그것도 집에서 병원 와서 맞는 게 아니라 매일 밤 놓는 거거든요. 아, 얼마나 맞아야 돼요?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막 뭐 하위 3% 미만 뭐 이런 아이들은 사실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니까 아주 오래 맞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은 봐라. 왜냐면 그 전에는 치료 효과인지 아닌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. 보통 일이 아닌데. 보통 일이 아니에요. 6개월 맞는 것도 힘든데 2, 3년은 보통 일이 아니죠.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래도 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 키에 대한 욕심도 좀 생기고 엄마 아빠가 이제 왜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쯤이 치료의 효과나 가성비 이런 거 생각해도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이게... 크면 또 안 되죠. 너무 크면 가성비가 떨어지죠. 예를 들어 뭐 2차 성징이 거의 다 된 상태다 그러면 그래프가 좀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. 그때는 약간 주는데 어릴 때 준 것만큼 효과가 좀 안 날 수도 있다. 중학교 넘어가면 좀 해주세요 하는데도 제가 말릴 때도 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네. 사실 그러고 나면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죠. 아무래도 뭐 초경한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는 초경하면 확실히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럼 동네 초등학교에서 네. 그거 다 처방이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하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. 사실은 저희 동네는 저밖에 안 해요. 소아과에 엑스레이 없으면 또 못하죠. 네, 저희는 이제 재활의학과 같이 있으니까 이제 엑스레이 있는 김에 같이 하는 거고 병원에서 설명을 할 때는 현재 너의 엑스레이를 설명해 주면서 그 앞뒤의 나이의 엑스레이를 다 보여줘요. 너는 원래 이랬었고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고 가끔 좀 이제 거의 성장판이 다 닫힌 경우 유압이 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아 성장 호르몬을 이제라도 주세요 막 이제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성장판이 다 닫히고 나서 주면은 키 안 크고 막 발만 커지거나 아 그래요? 네, 말단만 커질 수 있어요. 턱만 길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뼈에 익숙한 부분이 그때 말단 적절히 잘 치고 빠져야 돼요.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? 그쵸. 비용은 저희 병원 기준 그러니까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병원 기준이면은 한 달에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급여 돼요? 실비 급여 돼요? 아까 왜 말씀드린 정말 그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아이들. 그래서 아예 결핍인 아이들은 급여가 돼요. 조건이 까다로운 게, 그 나의 키가 현재 이제 3% 미만이고, 교집합. 그러고 실제로 검사해봤더니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. 이러면은 급여가 돼요. 굉장히 까다롭네요. 그래서 이제 뭐 영유아 검진에서 너무 퍼센타일이 계속 작은 아이들은 저는 미리 보내요. 네, 미리 한번 가서 검사 받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
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아예 계획을 좀 세워주실 때도 있거든요. 미리 우리가 받았지만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언제쯤 하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. 필요해 되나요? 사실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진료실에서 궁금해하시지만 이제 길게 설명 못 해드리는 거, 또 나도 한번 다시 공부하고 설명드리는 거, 이런 거 담아서 이제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요. 제가 모르는 부분은 사실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, 그러니까 한번 동네병원 아는 의사도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